캐나다로 입양된 한인과 가족이 함께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본국 강원도 원주시는 캐나다와 미국에 사는 입양인을 초청해 자아 정체성을 찾도록 돕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는 10월에 일주일 동안 열리는 초청 행사에는 입양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를 포함해 한 가구당 3명까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항공료는 참가자가 부담하지만 체재비는 원주시에서 부담합니다. 원주시는 참가자들이 관내 인근을 돌아보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과 서울도 방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는 방문 기간 동안 게스트하우스에서 묵는 등 전통 문화를 체험하면서 한국과의 친밀감을 쌓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가 안내는 원주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국 국립국제교육원과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에서는 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국립학술대회를 엽니다. 캐나다 내 학교 또는 성인이나 입양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중심으로 오는 7월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해 토론합니다. 그러나 주말 한글학교 교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발된 교사에게는 체재비 전액과 왕복 항공료의 절반이 지원됩니다. 참가 신청자는 18일까지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밴쿠버 총영사의 추천을 받아 본인이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행사 문의는 밴쿠버 총영사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RTV 뉴스 이광호입니다.